이 고도의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정말 이 옆에 계시는 감사원의 34개 특정 사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전 사업을 다 털겠다는 거고요. 서해 동해뿐만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검찰의 이중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뭐 장관께서는 거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코멘트할 게 있어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다. 위원님 몇 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적폐청산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예. 얘기할 줄 알았고 내 모든 게 다 내 탓이에요. 아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위원님은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인데 나보다는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양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정정국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분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전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고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리고 집권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랬을 때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조사를 보면 외교 참사,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한 뭐랄까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나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망하라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정부의 적어도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수혜를 받고 있고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소?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하면 또 뭐 반말했다고 할까봐 내가 바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이제 이런 사정 국면이 아닌 민생 중심의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선의를 제가 충분히 그거는 제가 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 법무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스토킹 처벌법이라든가 그거 조두순 그 이 김근식 사후 치유 감옥제라든가 나름대로 위원님이 하시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어받아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